FC 서울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입니다. 4-2-3-1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양한민 골키퍼, 백호에는 고강민, 윤영선, 김남춘, 윤종규, 중앙 미드필더 김원식, 주세종, 2선 공격 고요한, 한승규, 조영욱, 최전방에 박주영 선수를 세우는 김호영 감독 대행입니다. FC 서울의 선발은 최전방 박주영 선수는 11라운드 부산전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면 부산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1-4-1 전형입니다. 김호준 골키퍼입니다. 백포 이상준, 도스턴백 강민수, 김문환, 중앙 미드필더 박종우, 2선 공격 김승준, 이규성, 호물러, 이동준, 최전방에 김현을 세우는 조덕재 감독입니다. 이정엽을 대신해 오늘 최전방에는 김현 선수가 FC 서울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동준. 이동준이 자, 끌고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넘겨주고 다시 살짝 빼줬습니다. 아크 쪽에서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원터치 크로스. 슈팅이었나요? 자, 김현이 호물러 쪽으로 연결. 호물러 오른쪽. 이동준 봤습니다. 이동준 낮게 크로스. 자, 넘어갔습니다. 이규성 제쳐놓고 중앙에 호물러 물절 넘어갑니다. 깔끔한 패스 작업 이후에 들어오던 호물러 선수의 왼발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감아차는 슈팅까지는 한 차례 또 슈팅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주세종이 준비를 합니다. 거의 뭐 직선적인 위치인데요. 가볍게 대각선을 넘겨주고 자, 헤더 떨어지면 바이스클! 김원식 오버헤드 바이스클 시도를 했습니다. 높이를 이용한 주세종의 프리킥을 김남춘이 떨고 줬고 김원익 선수가 들어가다가 볼이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오버헤드 킥 시도. 네, 이규성이 내려와서 천천히 빌드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성, 박종우, 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철에 밀어줬는데 일단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조영욱 열렸어요. 조영욱 첫 번째 터치. 아, 조금 강하게 튀어나갑니다. 뭐 도움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득점에 대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이 두 선수의 나선은 좋아요. 잘 자, 들어왔어요. 패스. 박주영 빠졌어요. 박주영. 자, 박주영. 박주영 열렸어요. 한 박주영. 완전히 제쳤습니다. 한 번 더 골밖까지 제쳐놓고 그대로 슛! 골! 선제골! 조영욱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고현 선수의 패스를 박주영 선수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빠져들어간 이후에 들어오던 조영욱. 조영욱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주면서 오늘 경기 선제골은 FC 서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살짝 뒤로 빼주면서 김원식 열렸어요. 자, 김원식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저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간히 슈팅을 시도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 일단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프리킥. 자, 한승규가 높은 계좌 올려줍니다. 헤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버리 잘 맞췄는데요. 세트피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인데 좋은 위치 선정 속에서의 찬스를 잡긴 했지만 득점 잘 들어왔어요. 자, 박주영 열렸어요. 박주영. 박주영입니다. 그쪽. 조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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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박주영. 다시 걷어내고 그대로 벗어납니다. 박주영의 슈팅 약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박종이 욕심을 부리기보단 중앙에서 오른쪽에 조영욱. 네. 조영욱 선수도 2타적인 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리턴 패스 내줬는데 스텝을 디디면서 한 번 더 왼발 슈팅. 자, 박종우가 올려줍니다. 해거 앞쪽에서 원했던 선수 쪽으로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자, 일단 뒤에서 다시 이상준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반대쪽 뒤로 떨어졌는데요. 각도가 왼발로 때리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슈팅까지는 가져가 봤던 호물러. 헤더 김원식이 걷어냅니다. 가슴 트래핑 박종우 뒷공간 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들어왔어요. 이동준 열렸어요.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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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직선으로 왼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김현의 원터치 그 다음에 이어가는 어떤 그 연계 플레이 시까지는 매끄러 보이지 않는데요. 호물러. 호물러. 호물러의 강력한 왼발 슈팅. 여기서 첫 터치가 또 좋지 않았습니다. 자, 고요한이 끌고 갑니다. 역습입니다. 서로 역습. 하지만 끌어내고 있는 김문환. 자, 오른쪽 다시, 한번 잘 다시 호물러. 호물러 열렸어요. 왼발이 호물러. 왼발이 호물러. 호물러. 호물러 벗어납니다. 호물러의 왼발. 아, 회심의 왼발 슈팅. 너무나 좋은 곡선으로 갔는데요. 살짝 빗겨놨습니다. 빠르게 볼을 끊어낸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호물러. 아, 이게 골문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전반 마친 후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좀 조덕재 감독이 좀 주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문환, 김문환도 공격수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동준 밀고 올라갑니다. 수비수 두 명 앞에 두고 살짝 찍어서 돌려놨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김문환, 김문환의 크로스 컷백 김현 두고 갑니다. 김현의 슈팅 오른발, 이번에도 크로스바를 넘기는 슈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아쉬움의 슈팅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입니다. 오른쪽에서 이동준과 김문환의 컴비네이션 플레이에 의해 측면을 완전히 파괴가 됐고, 여기서 김문환이 어렵게 컨트롤에 의해 중앙에 있던 김현, 김승준 선수가 빠지고 김병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잘 들어왔어요. 고요한 돌아 들어가는 선수 쪽으로. 자, 헤더 떨어뜨렸습니다. 조영욱, 조영욱 골대.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고요한, 고요한 때릴 듯 말 듯 한승규, 한승규 슈퍼스텝에 막혔습니다. 고요한, 자, 여기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아, 그대로 PK를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김호준 VAR실에서 페널티킥 상황. 또 사실 조금 더 보면은 그 전에 부산 쪽에서 박주영 선수의 손에 맞았다라는 그런 어필도 순간적으로 보이긴 했었거든요. 기성용 선수의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장면 속에서의 부산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핸드볼 항의를 했고요. 네. 김용우 주심이 빠르게 판단을 마치고. 네. 아, 손에 맞았다는 판정을 내렸네요. 그대로 이제 네. PK가 취소가 되고 박주영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불었습니다. 네. VAR 판정을 통해서 박주영 선수의 핸드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박종호 열렸어요.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운전에서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다시 뜨거맙니다. 끝까지 볼을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옵니다. 이 볼을 지켜내주니까 미드필드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이동준 페널티 에리어 오른쪽, 이동준 한번 접고 왼발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남은 시간 전방에서 더욱더 좀 싸워주면서 득점을 노리기 위한 한수규 원바운드로 골키퍼 김호준에게 안깁니다. 자, 잘 끊었어요. 열렸어요. 이루어집니다. 한승규, 한승규 벗어납니다. 한승규의 철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살듯 말듯 박종호, 박종호 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벽 맞고 튀어나옵니다. 허물로 가지고 되지 못했어요. 네. 자, 박종호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벽에다 때리고 말았고요. 자, 왼쪽으로 한 번에 역습으로 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고요한, 고요한이 한번 접고 살짝 뒤로 뺐습니다. 주세종, 기성용 열렸어요. 기성용, 기성용, 기성용의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나갔습니다. 아, 프리킥 수비 이후에 빠르게 카운터어택. 주세종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기성용이 오른발에 걸렸는데 부산의 코너킥 앞쪽에 슛골! 김정현의 득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김정현! 자, 조덕재 감독의 교체카드 적중!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떨지요? 자, 중간에 슛 굴절! 김원주 골키퍼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주심의 3 울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19라운드에서 맞대결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